남친은 어떻게 되세요? 남친성 씨? 김 올해는 이렇게 거진거진 다 갔으니까 다 내년 운세까지를 덮어서 봐드릴게. 자꾸 참 재밌는 남자친구를 뒀구나. 응? 우리 김씨는 나라 천대주를 보니까 참 재밌는 남자친구야. 아유 세상에 요즘 강 큰 남자네. 응? 이 남자는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고. 세 끼요? 네. 무슨 세 끼? 하루에 꼬박꼬박 먹을 건 다 먹어야 돼. 눈만 마주치면 다 먹어야 되고. 응? 섹스를 좋아하는 남자다 이거요. 어? 강큰 남자다 이기지. 근데 나라천 대주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달이다 반달. 건달도 아닌 것이 반달이고 한자리 엉덩이를 똥빵대기를 붙이고를 못 있어. 어? 얼른 하고 나면 갔다 와서 눈 마주치면 또 해야 되고 여자를 참 좋아하는구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한 자리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도 못 돼. 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밑에서 현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된다. 네. 그러니까 성실하고 좀 거리가 멀어. 네. 그러나 재주는 남달라. 먹고 사는 거 보면 희한하지. 네. 다 절간에 있는 스님과도 같으시고. 응?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조금 저기를 하고 여기 가서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해도 돈이 생겨서 네. 금전이 네. 이 친구가 지금은 특별하게 내 사업을 갖는다고 내 사업이 보이지 않아. 내 장사나 직업 관세가 똑바로 쓰질 않았어 이 친구가. 그러니 몇 년 세월을 보니까 지금 한 5년 정도를 놓고 보니까 무의도식도 아닌 것이 직업이. 그리고 힘든 일을 못해. 중요한 건. 그런데 힘든 일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 섹스. 이 밤이 새도록 할 수 있어. 24시간이 모자른다. 이 사람은 오랄 섹스도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예. 그래서 피골이 상자백구리야. 응? 예. 근데 본인도 보니까 싫진 않아. 소궁합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십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그 정이 들어갖고 서로 잊어라 못 잊어라 한다? 안 보면 보고 싶어하고? 돈도 안 돼. 응. 그렇다고서 내 신랑감도 아니고. 응? 그리고 자네는 말이야 네. 올해의 기해년의 운세가 네. 썩 나쁜 운세는 아닌데 네. 2년짜리 네. 나를 금전을 도와주고 나에게 네. 잘하면 올해 시집도 가는 운세인데 아, 올해 운세가 그랬어. 운세가 나쁜 운세가 아니야. 근데 올해 아버지 집안에 네. 응? 네.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상을 당하시고 네. 응. 집안에 또 이렇게 상이 들고 좀 안 좋은 일이 많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내 운세를 막는다. 비껴 쓴다 자꾸 운세가. 그래서 이번 90월에 운세가 나쁘지 않아서 2020년 경자년 오늘 보니까 내 운세가 흔들려. 직업관세며 금전이며 이런 것들이 운세가 흔들려서 자네는 두 달이 평캐 가고 석 달이 힘들다 그랬어. 꾸준히 뭐를 못해. 둘이는 그게 똑같아 또. 2020년 운세가 약하다고 본인 운세가. 응? 그래도 올해가 좋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직업적인 거나 금전이나 내 집 터전을 놓고 보나 네. 마음이 산란하고 변동이 많아. 네.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야. 내 네. 성격적으로는 예민해. 네. 승질도 지랄이야. 네. 승질이 참 여기가 근데 보니까 남정네들은 사람이 좋다구나 하나 고집 안 센 집이 어딨겠냐. 근데 유독 세 이 집은. 천하 없어도 남이 시키는 일은 죽었다 깨나 안 한다. 청개구리처럼. 네 맞아요. 청개구리처럼. 남들이 욕을 하든가 지랄하든가 말든가 맞아요. 남들이 살인자도 내 눈에 살인자 아니면 된다 얘기여. 맞아요. 그만큼이나 고집이 센데. 그리고 똘끼가 있어 둘 다. 맞아요. 어쩜 그렇게 돈 되는 것이 있고 불알 두 쪽 차도. 응?
그게 바로 색정? 십정이라고 하지? 네. 너무 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오랄 섹스라고 하지? 아야 진짜 화려하다 화려해. 응? 부럽네 부러워. 그러고 어떻게 눈만 마주치면 그냥 벗고 산다 이 집은. 옷 입으면 죄야 여기는. 옷 입으면 안 돼. 응? 네, 옷 입으면 옷 입으면 큰일 나. 이게 살이 막 부딪혀야 돼 서로. 싸우다가도 네. 그것만 눈이 마주치고 나면 또 좋아져요 금방. 근데 목소리 부드러운 게 30분이 안 넘어간다. 응? 너무 많이 싸워. 한번 하고 나서 네. 30분 지나면 또 싸워요. 맞아요. 한번 하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되게 재밌네 여기. 응? 그러다 보니까 네. 돈 없어도 좋단다 둘이 만나면. 네 그건 있어요. 근데다가 우리 여기 남친이 또 럭셔리해요. 은근 럭셔 음식도 또 분위기 내서 안 먹으면 안 돼. 네, 그런 네. 걸 먹어줘야 된다나? 네, 네. 맛집 이런 거. 이런 거 가오 좋아해. 네, 가오 좋아해. 가오 빠지게. 응? 언니 보고 뭐라냐면 뭐라고 하면 네. 너무 가오 빠지게 왜 그렇게 하냐 그래. 맞아요. 응? 좀 가오 좀 살리라고. 맞아요. 쪽팔리게. 가오 없으면 죽는 거라고. 응. 그래서 섹스할 때도 가오 잡아 이 사람은. 응, 야 이게 딱 봐봐. 자기가 내가 보니까 뭐 그다지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응? 그걸 싹 내밀고 맞아요. 가시를 한다. 힘 가시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너는 오늘 확 죽여줄 거야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 맞아요. 저는 막 그것도 남자는 저는 또 그거 살려주고 남자는 힘이래나? 맞아요. 그랬더니 오빠 멋있다. 오빠 막 이러면서 서로 맞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너무도 웃기지 둘이 잘 맞는다. 이런 거 보면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잘 맞고 섹스가 너무 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럼 응? 세상에 본물 터졌어. 네. 아주 젖는다 젖어. 아, 땀이야 아니면 그게 뭐야? 원신의 힘을 다 젖는다 젖어 이분들이. 응? 아 정말 분수야 분수. 아니 여기 남친을 딱 넣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람이어서 내가 오늘은 점을 보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섹스를 너무 좋아해. 삶의 전부야. 섹스 없는 세상을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야? 네. 바랄기가 왜냐면 그리고 끝장 봐. 여자 하나 찍으면 끝장 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넘어올 사람이 없다 이 친구가 찍어대면. 아 여자가 여자한테 너무 아 여자를 꼬시는 방법 고수야. 네. 고수인데 처음엔 돈 좀 써. 네. 근데 또 사람이 떠나지 못하게 해요. 맞아요. 그래놔갖고 개똥참에 그냥 맡아놓은 거 다 내가 버리기 전까지는 내 거야. 버리기 전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둘이 속정이 좋으니까 그게 원래 옛말부터 십정, 색정 이거는 이게 더러운 정이라 그러지. 그게 들면 못 떨어진다고. 둘이 아직은 시골처럼 만나기만 하면 좋다. 응? 그렇게 싸워도. 응. 그리고 설레요. 옷만 벗었다 그러면. 옷만 벗었다. 옷만 벗었다 하면 설레가지고. 그리고 불뚝불뚝 일어나네.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야, 병강세가 따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뚝불뚝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혹시 무슨 비아그라를 잡수셨나? 아니, 그런 거 안 먹어주세요.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안 먹어? 그런 거 먹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큰일 나요. 그러니 자네는 얼마나 세냐 이거야. 둘 다 그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니 전 관절이 남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골마디가 아프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세상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할 때고. 네. 또 입도 가만히도 안 있어요. 이제 온몸을 침치를 다 해가지고 그것도 좋다 그러니 침 냄새 나게. 응?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너무 잘 맞아.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잊어라 못 잊어라 해. 자기하고 잘 맞는데. 네. 응? 그거 뭐 한때는 승질 더럽고 가오 빠져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워있으면 다른 년을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그 맛 때문에 다시 와서 하룻밤을 자면 눈을 붙이면 안 되고 옷 벗으면 입으면 안 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축축축하고 액파지 마냥 몸이 너무 무거워. 양 어깨가 무겁고 요즘 들어서 가슴 속에 천불이 나고 금전도 좀 줄어가니까 금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다 지금. 맞아요. 돈 때문에. 네. 응? 그리고 일도 하기 싫어 중요한 건. 네. 그냥 이 양반하고 같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응? 네. 내가 이름을 삼시새끼라고 짓겠어. 삼시새끼. 네. 응.
이 양반이 근데 또 어떨 때는 한번 내 옆에 있을 때는 이제 불나방처럼 움직여서 가면은 나 사람 애를 태운다. 애간장을 태워 이 사람은. 맞아. 돌아서면 진짜로. 그래서 홍길동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어떨 땐 불안하지. 안주하고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 지가 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하고. 맞아. 잠수를 타시고. 맞아. 그러니 오리지널 선수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친구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운세가 이 양반이 직업이나 모든 게 손이 잡히질 않아.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벌어라 하는 그런 운세가 들었고, 뭐 이렇게 남한테 돈을 받든가 하게 자꾸 돈을 그렇게 받네. 그러는데 운세가 썩 열려가는 운세가 아니야. 근데 나는 운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운이 줄어 자꾸 자네가. 근력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갔다 오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만나고 오면 왜 만 미터 마라톤을 하고 오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 이 밤이 새도록. 어? 아 근데 솔직히 맞기는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 제가 맞긴 맞는데요. 솔직히 소위 말하면 맞으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해야 된다고 막. 근데 자네는 저는 힘들어요. 아 힘이 드는데 자네는 뭐가 좋은 줄 알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이런 게 닿는 게 좋아. 스킨십도 네, 좋고. 그런 게 좋은 건데. 그리고 이 양반, 이 양반하고 네. 서로 하면 섹스를 하면 네. 맛이 괜찮고 잘 맞는다니까 힘은 드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네, 네. 밤새도록 하니까 힘이 드는 그게, 거야. 그게 힘든 거. 응? 네. 그리고 저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좀 보였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건데 근데 이 양반 그 스타일이 아니야. 그 사람은 뭐지? 무조건 살 다면 승해야 돼.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그리고 야 못하는 사람 들으면 이거 완전히 부러움의 대상이다. 아니, 난 저는 힘들었어. 근데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안 재워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입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네, 네. 그게 벌떡 쓰면 또 해야 돼. 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써야 돼. 이 사람은 에이, 방법도 많아. 에이, 자세도 한 자세 싫어해. 아니 360도 돌아야 되나 어떻게 전 이게 도, 에이, 뭐 이상한 방법도 에이, 써. 그래갖고 질리지 않게끔 에이, 자기가 어떨 때는 내가 뭐 밤새고 테스트 대상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교육을 그래서 에, 저를 뭘 가리키려고 자꾸 수업을 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뭐 어디서 VR을 바꾸는 그런 그래서 밤새 그러고 오다 보면 하룻밤을 새고 오면 에. 내가 기진맥진이 되는 거지. 에. 그러니까 그게 이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틀 막 이거를 서로 사랑이라기보다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만 사랑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네. 이 지금 남자친구는 네. 쉽게 말하면 십정이 좋다, 맛이 좋다, 나하고 맞는다. 근데 아직 단물이 안 빠졌어. 이 양반은 맛있을 때까지 먹고 맛없으면 버릴 거야. 응? 아 그러면 응? 단지 그거예요? 그게 시작된 거야? 정도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아 그런 정보다 이 양반은 그게 제일 중요해. 마음이 1도 없어요? 아 1이야 있겠지. 정말. 무식한 우리 이 남자친구 뭐랜 줄 알아? 뭐래요? 자기는 여자가 무식한 게 제일 싫대. 제가 무식하대요? 아니 승질빼기가 진상이래요. 아 승질빼기 진상이라면 왜 또라이라고 자기도 진상이면서 아 저한테 맨날 또라이라고 하는데 너 같은 애는 보다 처음 봤다 그러고 아, 자기도 또라이인데 너 같은 또라이 그 얘, 현실로도 얘기해. 그래서 딱 정했어. 뭘요? 아 북돌 응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밤이 새도록 불태우고 보내야지. 그러니까 분수야 응? 그냥 땀인지 뭣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밤이 새도록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야 시원하대. 아 자기는 저를 자고 나면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를 뺏기고 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무겁고 몸뚱이가 양 어깨가 무겁고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기진맥진 됐을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풀이하거든요. 힘드냐고 나한테 당연히 힘들어. 하고 나면은 원래는 시원해야 되는데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 이 사람은 시원하지. 나는 솔직히 난 오빠가 좋으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오만 가지 받아주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오빠는 시원해. 그때 자기는 개운하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줄 사람이 없어. 나는 걔랑 그냥 그래서 그 오빠가 좋아서 이 친구는 네. 자네는 좋을지 모르지만 응? 네. 지금 현재는 좋다고 하니까 내 말은 안 하겠는데 네. 내 거이니 내 거 내 남자도 아니거니와 네. 어? 네. 내 애인도 나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섹스에 너무 이게 도착이 돼 있어. 섹스 너무 좋아해. 오빠가 되게 힐링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네, 정신,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정신 차려. 혹시 그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 밤이 새도록 하는 거?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즐기는 거 같아. 근데 나 저는 이 오빠가 재밌고 재밌는 면도 있거든요. 해서 나는 이래요. 힐링 힐링용? 네. 힐링용? 아 힐링용으로 만나 좋아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그리고 있고. 잘 그게 또 맞으니까 네. 힐링용이지.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 막 그리고 이 밤이 새도록 다른 체위로 해주고 다른 걸로 했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난 거요. 하나라면 재미없어.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고 이 오빠는 1번만 하지는 않아. 1번은 10번까지 싹을 다 써. 네. 자기 기술이 있는 것. 응? 네. 과시하듯이. 네. 그래서 항상 벗고 있어. 쫙 어깨를 피면서. 네.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엔 그런다. 좋은 만큼 보고 내 남자는 아니라는 거 하고 내년 운세는 줄어가는 운세니까 몸건강 관리 잘하고 운세가 내년이 안 좋아해요. 2020년이 운세가 올해보단 약해.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이나 금전의 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하게 들어와.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놓으라고. 그리고 지금 복부 쪽으로 방광 쪽이라든가 이 자궁 쪽으로 빡빡해요. 가스가 차듯이 몸도 무겁고 그다 보니까 가스가 차 있는 듯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 있어. 어? 이 밤이 새도록 하고 와서는 독소가 빠져야 되는데 누적이 돼 있고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수술을 하거나 몸이 어디가 큰 병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생체의 리듬이 깨진다. 자꾸. 응? 그리고 혈도 잘 안 돌고. 그다 보니까 가슴에서 열이 차 오르고 우아래 상하간의 온기가 달라. 하체는 차가운데 상체가 뜨거워. 그런 갱년기 증상 오고 무슨 합병 증세 오듯이 이게 딱 돌겠다니까 뚜껑이 열린다니까. 왜냐면 뇌혈압이 많다. 혈압이 높으시다. 이 집에 조상을 보니까 혈압이 높으시고 그 다음에 화장을 버리며 화장을 하셔서 몸이 뜨겁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거니까 내 직업 관세를 똑바로 하고 직업을 내가 나가기 싫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가고 싶겠어? 그렇잖아. 네. 그래도 이기고 일을 해야 하겠다. 자리 변동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리 변동은 왜냐면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시절이 있는 듯 해서 내가 이렇게 바꿔갈까 저리 이렇게 바꿔갈까 혼자 대도 않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많아. 응?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집 이사도 못한다. 내년에 이동 없음. 그래서 그대로 지키고 하면서 내년까지는 내가 있는 터전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라 하는 수니까 그리고 다른 건 자네는 게을러갖고 다른 거 하지를 못하고 밥 장사 같은 거 못하고 인간 장사, 인간 꼴 잘 못 봐. 네, 맞아요. 오면 손님 내쫓을 사람이야. 어? 그래서 지금처럼 월급을 받고 그냥 있는다. 월급쟁이 하세요, 내년까지. 그 새로운 걸 안 벌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격, 남의 말을 조금 경청을 해야 되겠다.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마라. 내년에는 좀 기담아서 들을 건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재수 있어. 그래서 정월 2월까지는 운세가 좀 줄어가니까 내년 정월 2월까지 그래서 지금 9-10월 운세 좋을 때 금전 바짝 벌으시고 하고 빼먹지 말고 잘리지 말고요.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내년까지는 직장 열심히 다니는 해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작작해. 뼈사자. 그러면 이 삼시세끼 오빠랑은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쭉 만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응. 아직까지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약간 그 궁합이 유지가 되나 보네요. 왜냐면 그게 눈이 마주치면서 밤새고 이 밤이 새도록 맞춰주는 놈이 없어 그렇게. 아 저같이? 어 열 가지를 다 맞춰주는 놈이 없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응.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받아주지는 못해.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애무를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못해. 네? 마음에 들지. 선생님 말씀이 너무 왜요? 정 남았어요. 나오는 길에 싼 얘기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못 맞춰. 그래서 어디다 갔다가 딱 하면 우리 또 우리 언니아가 생각이 나서 그럴 때 이 밤이 새도록 불태우는 거야. 그래서 정력가의 오빠하고 이 오빠는 응? 비밀도 많은 오빠예요.
비밀? 왜냐면 절간에 있는 스님이 비밀 말아볼 뿐이고 반달이 비밀 말아봤자지. 이렇다게 큰 사업하는 거 없고 이렇다하게 자기 금전 가진 거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근데 어디 가서 똥폼 똥까오는 이빠이야.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나 봐요. 기본 자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밑자금이 없어 이 친구는 내가 그러니까. 봤을 적에. 그러나 지가 살아가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내년 시절은 그래도 금전이 나서 돈은 운세가 좋아지는 금전이 돌아 이 사람이. 올 10월까지는 그냥 손 놓은 듯 그러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돈 버는 재주. 돈을 뜯어와도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올해 2020년 경전에 돈이 돌아요 이 사람이. 아, 돈 돌면 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아, 돈 돌면 가오 좋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리고 초주머니 돈이 있으면 네. 뭐 크게는 못 도와줘도 줘. 주긴 줘요. 주긴 줬는데 지금 현재 돈이 10월까지는 꽉 묵혔어요. 답답해요 이 사람. 알았죠? 그래서 2020년 이 남자친구분은 운세가 괜찮다. 동짓달부터. 그렇게 해서 금전이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돈다. 일거리도 그렇고 내가 봤을 적에. 의리가 없고 막 저를 막 배신 때리고 막 아니 여자에 대해 뭐 갈 때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저한테 막 배신 때리고 막 그런. 의외로 냉정한 구석이 있어. 아니, 뭐 배신이고 뭐고 간에 이 사람은 어떤 개념이 지금 자네를 네. 내 여자야 내 애인이야 이 개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생기면 가겠죠. 파트너. 사람들. 사람들 뭐. 인간적인 그런 교류는 괜찮아. 그런 걸로 배신 없어. 아 그래요? 뒤통수를 치거나 뒤통수 칠게 뭐가 있나. 저기 횟수가 한번 줄으면 뒤통수 치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다 두번 하면 뒤통수 친 거야. 아 예? 근력 딸린 거예요. 어디 가서 신나게 하고 와서 그게 그런 거니까. 네. 네, 응? 네, 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호흡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네. 이 양반 또 한 가지만 쭉 하라면 재미없어서 안 해. 네,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 같은 스타라고 연애 못해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애인을 두거나 내 거를 만나는 시절이 아니니까 좋은 만큼 만나시란다. 네. 알았죠?